예,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시계에다 글씨 넣고 그 다음에 광원 처리, 움직이는 광원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시계도 글씨가 필요합니다. 예, 시계 글씨가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시계 글씨 넣기 전에 테스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런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주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바를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패키지를 다 처리해놨어요. 가지고 학습 테스트를 모아두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번 예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패키지에다가 테스트 코드부터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AMPM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틀어놨는데 음악 소리가 잘안 들리겠죠? 헤헹. 테스트 4. 예, 가지고. 예. 체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캘린더. 널 캘린더. 투데이 AMPM은 뉴, 아, 캘린더는 뉴 캘린더가 없죠. 잠시만요. 자, 프로그램 좀 끄겠습니다. 캘린더 점 get instance 받아와 주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 점 get instance로 받아오신 다음에 캘린더 받아오신 다음에 AMPM 잠시만요. 예. 투데이로 받아주겠습니다. 투데이 받아주시고 int i는 이제 투데이 좀 get 해서 여기서 이제 캘린더에서 AMPM이란 게 있습니다. 캘린더에서 받아온 다음에 캘린더 인스턴스에서 이제 이렇게 get 인스턴스를 해주시면은 AMPM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하게 되면은 지금 오전 오후의 값 해서 i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 중에 assert equal 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대값은 지금 이제 오전? 지금 오전이네요. 오전이니까 0이 나오겠죠? 0은 i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하게 되면은, 자, 컴퓨터 약간 느리죠? 예. 컴파일 하게 되면은 지금 오전 오후의 값은 0이 되고, 그다음에 테스트도 이렇게 통과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오전 오후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가지고 스트링 배열로 이제 배열은 AM 다음에 PM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요거를 여기다가 AM, PM 이렇게 해서 i 값을 넣어주시면은 오전 오후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예. AM, PM 해주시고 오전 오후 값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또 이제 시계를 이제 구현해야 되니까 시간을 한번 보고 싶죠. 가지고 심플 데이트 포맷이 있습니다. 가지고 new simple date format class simple date format sdiff 이제 여기서 시간 양식을 정해 주시는 거죠. 시간 양식을 정해 주시는데 이제 시간 양식을 이렇게 정해 주셨고 sdf에다가 이제 이 시간을 넣어 주면 됩니다. 가지고 new date 해가지고 자바 util date 넣어 주겠습니다. 가지고 아씨 약간 늦었네요. this out 지금 시간은
타임 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런치 하면은 지금 시간은 05시 58분 44초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일단 시간에 대한 거는 캘린더 간단하게 하는 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그 저기다가 매니지 뷰에다가 가져가면 되겠죠. 이제 제이펜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매초당 시계 이미지고 매초당 이제 화면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글씨 똑같이 구해줍니다. 클래스 내부 클래스 글씨 변수 짓는 게 제일 힘들죠. 슬락 클락 메시지 메시지 익스텐드 J 패널이고요. 임플먼트 러너블입니다. 그다음에 클락 메시지 메소드 이제 분해해 주시고요. 생성자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아까 했던 것 있죠? 이제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트 i랑 이거 갖다 주시고요. 이것까지 필요하겠죠? 이것까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먼저 값을 세팅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필요한 것은 이걸 나타내 줄 말이 필요하겠죠? J-label, time-label과 그 다음에 AM, PM을 나타내주는 두 개의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변수 설정이 끝났죠? 자, 보시면은 시점 set layout 이거 널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위에 나올 타임부터 잡아주는데요. 이 J-label이고요. 여기서 그 타임 시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이 넓기 때문에 타임 레이아웃 타임 레이아웃은 타임 레이블 점 set bounds set bounds 해주셔가지고 또 다 정해진 숫자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ccess context 이상한 게 나오네요. 타임 레이블에서 set foreground. 이제 이거는 글씨체를 나타내줍니다. set foreground 글씨체를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넣으려면은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가지고 RGB 값을 제가 미리 세팅한 200고 198로 넣어줍니다. time label set font도 이제 넣어줘야겠죠. 아이씨. time label set font. 폰트는 new font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한나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예 배달의 민족이죠. 예 공짜 폰트 여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됐으면은 타임 레벨이 완성됐죠. 그러면은 거의 똑같이 이제 잠시만요. 토글 버튼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클립스의 기능 중에 토글 버튼이 있는데 토글 버튼은 쇼 툴바 쇼 툴바 툴바가 안 보이네요. 아유 쇼 툴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툴바가 안 보입니다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다 그냥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AMPM 레이블이고요. AMPM 레이블은 UJ 레이블인데 AMPM에서 I 번째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위치만 좀 틀린 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15, 20, 100이랑 30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UJ 레이블 AMPM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타임 레이블
time level border layout 점 노스 노스 주시고 add am pm label border layout 점 center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생성자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run 이제 시간이 계속 변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시간 변하는 부분을 한번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while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두 while 해가지고 true 계속 주고 thread.sleep 1000 정도? 예, 이 정도 주고요. 멀티캐치, 트라이캐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꿔 저 위에 있는 타임 레이블을 바꿔줘야겠죠? AMPM 이대로 가다 안 바뀔 텐데 그냥 내버려 두자 일단은. 예. 타임은 아까처럼 sdf.format sdf.format.newdate newdate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타임 레이블에다가 set 텍스트로 이제 타임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러면 되겠죠? string time sf 좀 놈에 그냥 이거를 바로 이렇게 넣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넣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방식이 이렇게 한 줄로 그냥 다 적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요. 자, 일단 한번 이렇게 됐으니까 시계 글씨도 완성됐죠? 시계 글씨를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글씨가 메소드 이름이 뭐였죠? 생각이 안 날 때는 하이어아키가 있습니다. 하이어아키가 이렇게 있는데 안 보이네요. 아웃라인을 틀어볼까요? 클락 메시지죠. 클락 메시지. 가지고 클락 메시지를 시계 글씨 안에다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J 패널 아니다. 스레드가 있으니까 클락 메시지는 메시지가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아주 클락 메시지도 똑같이 그 레이아웃 처리를 해줍니다. 가지고. 잠시만요. 클락 메시지. 자, 공식을 다 외운 게 아니어가지고요. 예. 클락 메시지 점 set bounds 이거는 80, 53, 100, 100. 클락 메시지 점 set opaque false. 한번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넣어주도록 할까요? 클락 메시지 넣어주시고 시동해보면은 런치. 자, 아까 되던 게 이제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레드 점 여기다가 클락 메시지 넣어주시고 스타트. 아, 참 신기하네요. 예. 뜨는구나. 제 컴퓨터가 늦어가지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시계가 떴죠? 그 다음에 광원, 이차에 한 김에 광원 처리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PM은 시간이 바뀌면 해야 되는데, 하기가 당장 귀찮네요. 예. 일단 그냥 뜨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원 처리 움직이는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 처리. 똑같이 클래스를 만들어주도록 하죠. 광원 처리죠. 자, 이제 여기서 광원 처리 클래스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뭘로 적죠? 클래스 이름을 마이스터 패널 extend jpanel이고요 implement runnable 해주고
여기서 임플먼트 메소드. 다음에 계속 반복 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포스트럭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계속 반복된 작업이죠. 이미지는 이미지를 이제 여기서 이미지는 툴킷, 아 GUI 툴킷 크리에이팅 메소드. 여기서 잠시만요. 그 경로를 한번, 경로가 있더라. 네. PC룸 이미지 bt 메인 스타다 스타똥. 뭐야. 아씨 몰라. 그냥 한번 해보죠. 예. 이제 스타똥.png 됐죠? 이미지 로딩 됐고, 그 다음에 아까도 했던 바대로 그대로 한번 해주겠습니다. 예.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거를 이제 런해서 이거를 계속 돌려야겠죠? int는 i, 맨 처음에 int는 i로 해주고, i는 1자리 잡아주고, int 슬립 시간을 20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여기다 넣었어. 그 다음에 while 문을 이제 try catch, try catch를 한번 적어주고, try catch를 여기다가 적어주도록 하고요. 아, try catch에서 이제 두 알이, 전 두 알이 더 깔끔해 보여요 요즘에. 두 알로 잡아주시고 true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ile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게 그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제 광원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광원을 그릴 건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i가 있는데 i가 1일 때는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i가 2일 때는 이렇게 이제 빼고, i가 3일 때는 이렇게 올리고, i가 4일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이 각각의 행동들에 대해서 반복문을 잡아줘야겠죠. 이 각각의 행동들, 그 다음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while문을 잡아줘야 됩니다. 가지고 자, 두 while 됐으니까 이제 while문 잡아주도록 하죠. while문 condition y가 i가 1일 동안에, 다음에 i가 1일 동안에 잠시만요. 아, 이쁘다. 됐다. 예. 아이가 스위치로 할까요? 그냥 아이씨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가 2일 동안에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 아이가 1일 동안에는 thread.sleep 쳐주시고요. 아, 아니다. 한번 스위치로 리팩토링 좀 할게요. 원래 기존 소스가 있었는데 스위치로 i를 잡아주고 케이스 1일 동안 이렇게 해주고 케이스 2일 동안, 케이스 3일 동안, 케이스 4일 동안 여기서 지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번 thread.sleep을 이런 식으로 슬립 타입 동안 주도록 하고요. 이제 i가 1이면은 sy, 아 sy가 없죠? int sx sxy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맨 처음에 기본 시작되는 그 기본 시작되는, 그러니까 별똥별자 별똥별 그거의 숫자입니다. 가지고
SX는 77로 잡아주고 이게 세팅이 0을 잡아주겠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I가 1일 동안은 SY가 2씩 올라가고 페인트 되고요. 페인트 보니까 안 적어졌죠? 다음에 if SY가 791이 넘어가면은 I는 2가 돼서 탈출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여기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제 I가 2일 때 SX 플러스 2 해주시고요. 리페인트. 리페인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if 이제 가로줄이 넘어갔을 때 지를 때는 i는 3이 되겠죠. 네, 한 글자라도 더 줄이겠습니다. i가 3일 때 sy가 i가 3일 때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sy이고 repaint. 자, 그 다음에 if sy가 53이면은 i는 4가 되고요. 브레이크 갑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x가 마이너스 2일 때 repaint. 아, 지금 repaint에서 다 빼도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빼주고 리페인트. 네. 그 if sx가 77일 때는 i는 1 브레이크.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 몰라 무슨 에러인지 참. 일단 이렇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캐치가 잡기가 좀 번거롭죠? 그다음에 마지막 페인트. 페인트 한번 그려주시고요. 일단 if 이미지가 널이 아닌 경우에는 지점 드로우 이미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가 좀 길죠? 이미지 sx sy this. 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성자에서 온라인 마이스터 패널 여기 있고 매니지 뷰로 가세요. 움직이는 광원 처리. 계속 잡아줌. 자, 움직이는 계속. 자, 광원 처리는 아웃라인에서 그 마이스터 패널이었죠. 마이스터 패널. 뉴클래스 마이 스타 패널. 그 다음에 마이 스타 패널은 뉴클래스. 이제 이거랑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별똥별 스타 마이 스타 패널 점 셋 레이아웃은 널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 스타 패널의 바운즈는 0 마이너스 30 1600 900. 그 다음에 마이스터 패널의 set opq는 false 잡아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마이스터 패널. 아이고. 마이스터 패널은 한 4 정도로 이게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가지고 실행. 조금 기다려보죠. 예. 잡아주시면은 나와야 되는데. 아,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나요? 아, 뉴스레드 안 했군요. 뉴스레드 안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뉴스레드 여기서 마이스터 패널 넣고 스타트 실행. 예, 됐습니다. 아, 저 시계가 가장 위로 가고 저 광원을 밑으로 빼야겠네요. 잠시만요. 시계를 4로 하고 마이스터 패널을 3으로 하겠습니다. 돌려볼까요? 실행. 오이씨, 이런 시계가 아직도 이미지 클락. 아, 이것도 4로 빼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메시지, 클럭 메시지는 5로 잡아주죠. 클럭 메시지. 예,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광원이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뭔가 좀 이제 뿌듯하네요. 자,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이 레이아웃은 뭐, PC방 뿐만 아니라 뭔가 앞으로도 간지나는 프로그램에 쓸 수가 있겠죠? 예,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다가 내비게이션 넣고, 이제 좌석들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